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화전화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이 지난번 영상에서 알루미늄으로 연필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쓱싹 자. 네, 저번과 다르게 좀 하얗게 되어 있는 이유가 기스가 나는 게 싫어가지고 수축 튜브를 좀 감싸놨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어그로를 좀 끌어가지고 조회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특별한 금속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티타늄을 사용해서 연필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공에서 끝판왕이 티타늄이라는 카드를 벌써 꺼낸 게 소재가 조금 아깝긴 해요. 저번 재료로 썼던 알루미늄은 가볍고 부식에 강해가지고 음료수, 캔이나 자전거, 전자제품 등의 다양한 외장재료로도 사용되고 있고 가공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뭐 무르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사용할 티타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임플란트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인공관절 그리고 골절 시에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는 핀으로 쓰이는 아주 비싸고 단단하고 높은 내식성을 가진 그런 뭐 쇳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덕엔 붙진 않아요. 사실 티타늄으로 할 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철보다 훨씬 강하면서도 철보다는 무게는 가볍고 또 녹이 쓸지 않는 내식성이 높은 특성 덕분에 티타늄은 항공 우주산업은 물론이고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의 이상적인 재료가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잖아요. 티타늄으로 만들어졌다면 죄다 비싸져 버리는 거. 여튼 이 훌륭한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가지고 잘 지지고 볶아가지고 예쁜 연필로 만들어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이 만들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2차. 네, 이번 영상은 JLCPCB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해 쉬는 동안 PCB 회사였던 JLCPCB가 사업 영역을 더 확장시켰더라고요. 바로 3D 프린팅 출력과 CNC 가공까지 메이커 활동에 전반적인 서포트가 가능한 상황 같습니다. 간단한 PCB부터 플렉시블 PCB, SMT 스텐실도 가능하고요. 3D 프린팅의 경우 FMD서부터 SLA, SLS 방식의 재료는 레진, 나일론 등 여러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NC 같은 경우는 밀링, 터닝, 오축 가공까지 가능하면서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까지 가능한 아주 훌륭한 회사가 됐습니다. 아마도 다음 업로드할 영상엔 직접 JLCPCB에서 발주한 가공물을 가지고 컨텐츠를 진행할 것 같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숙제 끝! 네, 여러분들 제 우려와는 다르게 의외로 절단이 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 쫄아가지고 절임량을 조금씩 주고 절삭유 같은 애들을 팍팍 쳐줘가지고 아마 잘 잘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조도도 꽤 잘 나온 것 같죠? 이번에 새로운 툴을 또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ER32 콜렛 척 세트랑요, 사각이랑 육각 콜렛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필들은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튜브 수익이라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 드린 듯이 저는 취미 생활로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You okay? 잠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육각 봉 형태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이 연필 사이즈로 똑같이 만들려다 보면은 적어도 지우개가 안 들어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빗면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길이가 부족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베드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참 답답한 사이즈네. 이거 좀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는 뒤집어서 꼈고요.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충분히 육각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작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야, 어째 무슨 잔머리 만드는 것 같냐? 자, 그러면은 저번에 만들었었던 유압잭 같은 역할하는 친구 있죠? 얘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 껴주려고 하는데 최대한 빼더라도 이렇게밖에 길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긴 나사를 사용하고 홈을 좀 파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준비가 잘 차근차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만들었었던 잭도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고요. 선반에서도 그레이드 1의 티타늄을 어느 정도 가공이 됐었기 때문에 밀링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각씩 쳐주면서 아, 너무 기대된다. 자, 그러면은 육각형 형태로 예쁘게 가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기존에 있었던 노란 연필이랑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티타늄을 열심히 깎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여기다가 지우개를 실제로 이식을 했었는데요. 금속 마커 같은데 이런 지우개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해서 부러지거나 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엔 짜잔 구리봉이랑 황동봉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황동 같은 경우는 전에 썼었던 것처럼 여기를 쓰면 될 것 같고 구리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붉죠. 그래가지고 지우개 대신에 이 구리봉으로 데코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의외로 색깔이 영롱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반짝반짝거리니까 무슨 남자들한테 훌륭한 악세사리 뭐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보다는 약간 이딴 게 악세사리 같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제가 알려드리다 보니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제가 꾸준히 만들면 하루 안에 당연히 만들어질 텐데 계속 카메라 세팅하고 줌인, 줌아웃 해주면서 열심히 개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야, 각도를 저번과 같이 15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잘 갈아냈는데요. 아, 광택이 장난이 아닌데요? 우와, 씨, 예뻐 죽겠는데? 자, 3mm짜리 연마봉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티타늄 연필에 연필 꽂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모델링 파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deny 미리 파악을 해 놨지만요, 스컬이라고 검색을 하게 됐을 때 저기 아래쪽에 바가지 오브 해골 모델링 파일을 잘 불러 가지고 왔습니다. 메쉬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뽕 하고 뚫어줬습니다. 연필이랑 똑같은 15도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꼽았을 때 문제가 없게끔 구멍을 뚫어주게 됐습니다. 8시간 2분 하고도 3초에 걸려서 나오는 출력물이고요. 260g을 쓰면서 87m. 아, 좋다.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예전 3D 프린터였으면은 분명히 24시간이 뭐야, 한 이틀 정도는 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이 녀석을 한번 출력을 걸어보도록 하면은, 아, 요즘 초고속 프린팅,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짜잔, 연필 꽂이. 영화에서는 이쪽이랑 이쪽에다 꼽기는 했지만 디아블로의 소울스톤을 꼽듯이 여기다가 티타늄을 확 꼽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라나라 머리머리. 추가공을 따로 할까 뭐 색깔을 칠해볼까 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시크하고 멋있지 않나요? 자, 아무튼 녀석의 정수리에다가, 정수리라기보다는 약간 미간 위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쉐끼마 드라이마. 어? 야, 잠깐. 야, 이거 이상한데?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수축을 할 것 같아가지고 양쪽에 0.2mm씩 여유를 줬거든요. 근데 왜 터무니없이 안 들어가지? 야, 이거 잠깐만. 아이씨, 여러분들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런 젠장한. 네, 스컬을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이런 게 떴어요. 모델스 사이즈 이스더 프린터스 맥시멈 빌드 볼륨 어플라이 오토 스케일 했었을 때 제가 모르고 예스를 눌러버려가지고 얘가 축소가 됐었던 거였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노 버튼을 눌러야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일할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진짜 그렇게 다시 슬라이스를 하게 됐더니 이번에는 2시간하고 몇 분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10시간 37분 11초 이렇게 걸리게 되고요. 아이고, 다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찾아. 야, 씨. 와, 야, 사이즈가 크긴 크구나. 야, 많이 축소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사이즈를 원했어. 야, 으차. 자, 일단 연필. 야, 대박. 여러분들, 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녀석의 서포트를 좀 제거를 해주고 티타늄을 한번 쳐 꼽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짜잔짠. 짜라짜잔. 짠짠짜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 힘을 빌려서 10시간 동안 출력한 이 연필꽂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튼 연필꽂이입니다. 여기 하나만 꼽히는 게 아니라, 자, 네.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자, 그리고 이쪽 턱에다가 셋. 아이고, 연필 많이도 꽂힌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당연한 거지만 티타늄 연필이 여기에 박히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멋있게 꼽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골 바가지 이름을 좀 멋있게 줘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저번 알루미늄에 이어서 1년의 과정을 통해 티타늄을 열심히 깎아가지고 연필 딱 한 자루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정성이 들어간 만큼 소중히 다뤄야 되겠죠? 남자의 액세서리. 어이가 없네. 그러면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CG였습니다. 예스! 이히!